2020년 9월 25일 니키기. 오늘은 인생 중에서 처음 하는 자켓 촬영을 해왔는데,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뭔가 너무 어두웠고 아무것도 안 보인 그런 상태였는데, 뭔가 점점씩 밝아져서 약간 살짝 그 날씨나 그런 것들 보여줬는데, 뭔가 그때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. 너무 이뻤고, 너무 살짝 약간 여기서 촬영하면은 좋은 사진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, 먼저 제이 형이 첫 번째 찍었고, 제가 두 번째로 찍었는데, 제이 형 거를 보면은 뭔가 뒤에서 날씨가 너무 좋고,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이뻤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, 약간 다음에 제가 뭔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뭔가 살짝 긴장감이 있었는데, 그때는 막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좀 목표로 좀 오늘의 좋은 경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, 오늘은 살짝 뭔가 그 근처에 말도 있고, 뭔가 너무 날씨가 좋아서 뭔가 마음도 편해졌던 부분도 있었고, 약간 그거를 사진으로 잘 표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약간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, 몰랐지만, 그래도 뭐 사진을 보고 모니터링 했을 때는 생각보다 잘 했던 것 같아서 뭔가 좀 놀랐던 것도 있었지만, 약간 그리고 점점 하면서 뭔가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, 내가 그 단체를 했을 때 뭔가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, 그래도 뭔가, 다음 곳에 이동하고, 또 뭔가 그 촬영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잘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다. 다음 촬영 때도 이번 그 오늘 했던 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촬영을 더 좋은 사진 찍을 수 있게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, 또 멋진 앨범을 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.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 탔을 때 뭔가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. 그때 막 계속 옆에 선우 형 계속 있었는데, 너무 막 다들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. 자는 모습을 뭔가 찍거나 그런 식으로 오늘 많이 사진도 스스로도 찍고 그리고 찍어줬던 그런 날이었다. 너무 살짝 추억이 많아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추억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좋은 앨범을 뭔가 좀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것 같다. 앞으로 서울에서 또그 촬영하는데, 그때는 오늘 배웠던 거를 뭔가 사용하고, 뭔가 더 멋진 사진 찍을 수 있게, 그리고 컨셉들은 좀잘 맞을 수 있게 좀더 집중을 하고 하려고 하다. 2020년 9월 15일 이키기 끝. 안녕.